네, 오늘은 4월 21일이고요. 장생도라지가 싹 예인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. 그리고 이게 한 6, 7년 됐어요, 벌써. 그래서 옮겨줘야지 됐는데, 늦었습니다. 그래서 부랴부랴, 부랴부랴 남은 거, 좀 옮겨서 채정을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비닐 포대 했던 거거든요. 뿌리가 하단까지 이렇게 뻗었어요. 뿌리가. 그리고 분해를 하겠습니다. 네, 장생도라지 하나가 대물입니다. 대물. 그래서 여기 하나인데요. 아주 큽니다. 이놈은. 술 담그면 아주 끝내주겠네요. 뿌리가 장생이니까 상당히 많죠. 네, 이렇게 커졌습니다. 그 사이에 대물이 됐어요.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노트 8 핸드폰인데, 그래서 이렇게 커졌습니다. 네, 흙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. 그래서 모래가 많은 흙, 그 다음에 황토 흙, 그 다음에 피트모스 세 가지를 대충 섞어 놨어요. 그래서 커다란 화분 세 개에다가 심어서 하우스 근처에다 두겠습니다. 그래서 관리를 해서 씨앗을 받을 겁니다. 장생도라지 화분에 식재하고 물까지 줘서 완료를 시켰습니다. 올해 채정을 꼭 해야지 돼요. 씨앗을 받아야지 됩니다. 네, 가을에 씨앗 받아서 좀 여분이 있으면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